자리를 주었구나. 귀뚜기들이 왜 이렇게 많아? 네, 귀뚜라미는 이제 역할을 다해서 옥상에다가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몇 마리 안 남았는데, 네, 그래도 이 안에서 사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런 자연적인 환경에서, 네, 날씨가 좀 춥더라도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몇 마리 없네요. 부끄러운 물이 많아서 금방 숨어버립니다. 5마리구나. 저기 또 한 마리가 죽어 있네요. 참 살아라 얘들아. 날씨가 추워서 살아나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, 그래도 사는 날까지 자연에서 이렇게 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. 날도 점점 더 추워지고 겨울이 다가오는데, 옥상의 근황을, 막바지의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막판에 관리를 잘안 해서 그런지, 열무들은 다 이렇게 좀 시들은 것도 있고, 보이시죠? 불의옥잠은, 이게 시든 건지 모르겠는데, 보기만 해도 점점 더 겨울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. 오늘
이제 배워도 많이 자라서 예전에는 이거를 수확을 해서 네, 밥을 한번 해 먹어볼까 막 생각도 했었는데 벌써 이렇게 많이 자라가지고 다 고개를 숙였네요. 개구리들은 다 겨울잠을 자러 들어간 걸까요? 날씨가 좀 더 추워지면서 어느 순간부터 좀 보이지가 않는데 겨울잠을 잔다면은 뭐 이런 데서 자겠죠? 이 안에는 아직까지 그래도 물기가 있어서 여기서는 힘들 것 같은데 혹시 모르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. 아직 안 자고 있는 녀석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. 그래도 확실히 고래옥잠이 물을 정화를 시켜주는 기능이 있다 보니까 물이 그래도 썩진 않았네요. 괴물이 아직 있는데? 여러분 이건 괴물이 아니에요? 아직 안 잤어? 아직 안 잤구나. 아직 있었네요. 잠깐만 여기도 있네? 보셨나요? 여기도 아직 안 잤네? 상태가 지금 정말 많이 자랐네요. 얘가 그 막내 개구리였었는데 네, 벌써 이렇게 자랐습니다. 이제 완벽하게 수컷으로 자라났네요. 내년 봄이 되면 다시 만나가지고 이 녀석의 울음소리를 한번 들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. 아마 날이 추워서 이 연못 안에서 최대한 움직임을 좀 적게 하면서 네, 좀 웅크리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이렇게 방치를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네, 일단 그래도 아직 겨울잠을 자고 있지 않았습니다. 진짜 많이 컸다. 이런 곳곳에 구멍들이 새끼 개구리들이 들어간 흔적인지 모르겠는데 안 보이는 개구리들은 부디 잘 동면을 하고 있길 바라야겠죠. 네, 구멍이 이쪽에도 보입니다.
네, 이렇게 사마귀의 주름과 함께 옥상의 근황을 오랜만에 한번 이렇게 담아봤는데, 네, 이제는 정말 겨울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. 내년 봄이 얼른 다시 와서 다시 파릇파릇해지고 싱그러워진 옥상의 모습을 네, 하루빨리 다시 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